이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정리해서 이번 과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법 538조부터 보겠는데요. 이 주택법은 7개 나옵니다. 좀 많이 나오는 법이죠. 그러나 양은 적기 때문에 전략 법률로 삼아서 열심히 해서 다섯 문제 이상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주택법은 이 주택에 한정해서 이걸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해 가지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주택을 몽땅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때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유권이 그 주택 건물에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택이라 하고, 소유권이 두개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서 인정되면 구분 소유권이 공동택이라 하죠. 이렇게 주택을 두 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단독택은 다시 그 종류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동택도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종류가 무엇이냐? 이 단독택은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단독택. 그리고 두 번째, 다중주택. 셋째, 다가구택. 다가구택. 이렇게 세 가지를 단독택이라 하고요. 우리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이 주택은 두 개로 구분되고, 거기도 단독주택하고 공동토록 구분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 약자로 이 공동택은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이언탁 이렇게 있었고, 공동택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했을 때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다중주택, 다중주택,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주택법에는 주택이 총 4개, 8개가 있었는데, 건축법에서는 8개 있었는데, 이 8개 중이 2개가 주택법으로 넘으면 빠집니다. 공간하고, 공직자에게 주는 공간하고,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물인 기숙사.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가 총몇개 있는가? 6개 있습니다. 단독택 3개하고 공동택 3개. 아파트, 연립, 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작년에는 이걸 한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 종류 6개를 알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이 뜻은 바로 건축법령에서 규정했던 그 뜻을 그대로 갖다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연립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한개 동의 바닥면적 크기가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개 동의 바닥면적 크기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다. 이거 똑같아요. 다가구도 다중도 똑같습니다.
이 주택법상 이와 같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를 건설해서 공급할 때 이때 건설할 때에 그 규모가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만 쓰는데 그때 단독택은 30호 이상 공동택은 3달만 씁니다만은 30세 이상 그리고 이런 주택을 건설함이 필요한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할 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으로서 이러한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 합니다. 이 사업 주체가 이러한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주택법 따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이때 승인권자라는 자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으면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만약 승인 고시를 해줬다 그러면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자 착수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이 건설될 것이고 주택 공동택이 건설될 것이고 대지가 조성될 건데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 완료되면 이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 주체가 이걸 신청합니다. 사업 주체가 바로 이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 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용 검사를 신청하고 신청하더라면 15일 이내에 사용 검사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사용검사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공급받은 자에게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 이때 이러한 절차를 규로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있다. 자 이때 사업주체라고 하는 자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한국토지주동사 그리고 지방사 이자들을 편의상 공공사업체를 합니다. 공공사업체 우리끼리는 너무 기니까 국지공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 국지공은 공공사업자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자도 있어요. 이 주택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장에게 주택건사업 대지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자를 등록사업자로 합니다. 민간업자이네. 그리고 이 주택조합이라는 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이 사업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주택법상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하게 될 때 이자들은 바로 단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단독 사업주체가 돼가지고 단독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주택조합이라는 자, 주택조합이라는 자가 지역 주택조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주택조합도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바로 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에 이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하고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네들을 공동사업주체다 이렇게 합니다. 공동사업주체. 그때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에요. 했다면 이 지역 직장 주택자분 별도의 그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자가 돼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도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이 자들도 공동사업체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하고 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있는데요. 이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고요. 그 같이 하면 공동사업체로 합니다. 그래 주택법상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 중에는 단독사업주체가 있고 공동사업체가 있어요. 자, 그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쭉 이따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단독택 공동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국민주택하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 중에는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도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특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단지 조성해서 거기다 연립주택을 건설하면 단지형 연립주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지 조성해서 거기다 다세대를 넣으면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이란 말 쓰는데 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이제 주택법에서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어요. 그걸 준주택이라 합니다. 이것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로 되어 있는데 그 종류가 네 개 있어요. 네 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네 개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중생활설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던 다중생활설 그 규모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이요 2종 근린생활설 근생을 합시다. 이상이면 숙박시다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모두 다 바로 다중생활설이면 주택법으로 넘어와서는 다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그렇고 기숙사도 준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그렇고 그래 이렇게 총 네 개를 준주택을 함으로 준주택을 체크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한번 체크하면서 나가죠. 538페이지 이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를 보면 주택의 뜻이 나와 있죠. 그때 주택 뜻은 보니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런 건축물의 전부 일부,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후속 토지를 말한다 이거고, 그래 주택의 개념 속에는 이렇게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이란 것은 이 후속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되니까 후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된다 봐두시고, 단독은 세 가지 했다. 세 개를 딱 묶어줘서 봐두세요. 단독, 다중, 다가구 세 개. 그 다음에 공동택 세 개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뜻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540페이지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는 아주 중요해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건축법령상 주택은 8가지가 있지만 주택법상 주택은 2개 빠지고 6개다. 이거 봐두시고 밑에 준주택의 종류를 체크하셔야 되죠. 다 이거 준주택은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봐보세요. 기억할 때 준주택은 다기노호 해서 암기를 하세요. 다기노호 이렇게. 다기노호. 그 다음에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게 나오죠. 세대공용 공동택 넘어서면 도시형생활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국민주택은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관심있게 봐두셔야 되겠고, 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에만 공부합니다. 하나 써놓으시고, 무주택, 주택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을 합니다. 세대원. 그만큼 공익성이 공공성이 한 주택이에요. 그러면 군택이 무엇이냐? 자, 거기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전사, 지방사, 이런 공적주체, 공공사업체라고 지은 애들이 이렇게 국지공이 건설한 주택인데, 그네들이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도시역은 1호 1세당 주거전율 85% 이하를 말하고,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 이하를 말합니다. 가로 3번에 그 뜻이 나오거든요. 가로 3번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 그래 가로 1번에서 가로 3번으로 화살표 보내서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 지방 자치단체 재정 그리고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하는 자금이 있는데 이걸 지원받아서 건설 동그라미, 개량 동그라미,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54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가로 5번. 조금 전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호 1세당, 단독은 1호당 이렇게 표현하고 공동도 세대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1호 1세당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도시역은 무조건 85% 이하 된다.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 이하까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국민주택 규모가 바로 그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거 전용면적 뜻이 뭐냐? 540페이지 그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 전용면적은 1. 단독택인 세 가지의 주거 전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독주택인 건축물인데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면적,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면적, 차고 면적, 화장실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지하실 중에서도 그 거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 동그라미 2번으로 가셔서 공동택.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한다고 했죠. 이 세 가지는 바로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택에는 각 세대가 주거용도로 쓰는 주거 전용면적이 있는 반면 두 세대 이상이 함께 같이 쓰는 복도, 계단 같은 공용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용부분은 제외합니다. 복도라든가 현관, 계단 이런 것들의 공용면적 그리고 바로 지하층 관리사무소 같은 그 공용면적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또 A벽이 찾아오는 면적도 공용면적에 간사되니까 그것도
주거 전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2번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바로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에게 바로 주택 건설함에 있어서 최대 75%까지 그 수치 공개 하십시오. 75%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좀 건설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군택 규모로 바로 군택 규모는 주로 서민형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군택 규모로 몇 번가를 건설케 요구할 수 있냐? 75.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보면 주택조합이라든가 고용자에게는 100%까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세대군용 공동택 이건 출제가 유력시 되는데요. 자, 이 세대군용 공동택이라고 하는 거 세대군용 공동택은 출제가 유력시 됩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세대금융 공동택은 공동택에다가 바로 이 단독택 일종인 다가구같이 다가구같이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세대금융 공동택입니다. 자, 이 세대금융 공동택이라고 할 때 이 셋째는 아라비아 숫자 1의 수만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구분한 주택이니까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죠. 구분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걸 구분하겠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겠다. 그걸 세대 운영 공동택 합니다.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신규로 건설할 때부터 설계도 면상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할 수 있고요. 기존의 공동택을 바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하도록 최근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것도 세대 구분형 공동택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신규 공동택도 이렇게 도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고 하지만 바로 구분된 공간마다 절대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구분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 세대는 소유권을 하나 그래서 구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를 할 수는 없는 주택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갑의 집이다. 이게 101동 아파트 101호 집에 평면인데 101호 집에 평면인데 바로 이렇게 세대가 10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바로 9명 받아들이고 자기가 혼자 조그마한 집에서 살게 된다. 그럴 때에 바로 이 값은 소유권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고 세입자에게 이걸 쪼개서 팔아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구분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같이 보면 세대분용 공동택란 공동택 주택 내부 주택이란 말은 주택 하나가 있단 말이죠. 소유권이 하나인데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그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구분 소유는 할 수가 없다. 이거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그래 이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선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의 경우는 어떻게 세대분용 공동택을 건설해 나가도록 요건을 규정하느냐. 바로 기억 제가 개정된 자료를 드렸었죠. 개정된 자료를 드렸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이때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을 꼭 설치해서 제공할 것.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경량구조, 경계벽 등 이런 것을 설치할 것. 세대분용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말 것.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은 합계가 그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네 가지 요건을 맞춰가지고 세대분용 공동택을 건설 공급에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 각각 공간 구분된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현관 만들어주고 욕실 부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갑이 이 세입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살고 싶을 때를 가정해서 언제든지 이 공간을 통합해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물 넣는다든가 아니면 경량 구조, 벽체 자체를 경량 구조, 언제든지 내부 변경 용도로 경량 벽 구조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지에 세대 운영 공동체를 건설할 때 그 단지에 900세대를 건설한다. 전체 세대 수가. 그러면 900세대 다 세대 운영 공동체로 건설할 수 없고 900세대 중 300세대까지만 허용하겠다. 3분의 1 넘지 말라. 전체 세대 수. 너무 이게 세대 운영 공동체 많이 들어가면 그 주택단지가 또 여러 가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차장 문제 같은 거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택단지 안에 90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900세대를 다 이렇게 세대 운영 공동도 건설할 수 없고 그 전체 세대 수 대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대 운영 공동택이 차지하는 주거 전용자 합 이것도 그 단지 전체 주거 전용자 합 대비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것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 기존 공동택을 리모델링 통해서 세대 운영 공동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죠. 그것은 이제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여러 가지 리모델링 허가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공동택을 리모델링해서 세대운영 공동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때 또 기준은 어떻게 되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 신규는 그 규제가 없는데 몇 세대를 해라 이거 규제가 없는데 기존 것은 내가 지금 50평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 그러면 혼자 살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정도 하나 받아들여서 그냥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대분 공동체 만들어서 세를 나눠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에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까지 그래서 하나밖에 못 만들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나만 만들어서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니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그 별도 욕실 부엌 또 구분 출입문을 꼭 설치해 줄 것. 그 다음에 세대 운영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호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감지 아니할까. 그 다음에 밑에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률에서 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이렇게 요건을 충족해서 두 세대까지 쪼갤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금융 공동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바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대금융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은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계산한다는 것. 이렇게 비록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세대금융 공동택이 건설됐다 하더라도 그 단지 전체 세대수 계산할 때는 이것은 그냥 한 세대로 계산합니다. 한 세대로. 그 단지에 몇 세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택에 딸린 부대수로 설치 규모도 달라지고 복리수로 설치 규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금융 공동택의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하나의 세대로 계산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40페이지 7번을 보겠습니다. 도시형 공동택이 있죠. 도시형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택, 여보세요. 도시형 생활택은 아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 네, 원룸이 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 인정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걸 건설해서 공급하려는 사업체가 분양가를 임의로 정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나 홀로 가구의 주택수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주택으로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만든더라도 300세대 미만을 할 거.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할 거. 각 세대 규모는. 그리고 도시에 있다 건설할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았어요. 그래, 도시형 생활택의 요건.
300세 미만 국민택규모 이하, 그 다음에 도시에 딱 건설할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단지형 열택은 그 단지에다가 바로 이 주택을 건설할 때 원래 열택은 주택으로서는 중사 4계층이야 밖에 안 되는데 건축법령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근데 이 단지형 열택을 단지형 다주택을 만들 때는 주택을 건설할 때 5층까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 건축에 심 거쳐서 주택으로 5층까지도 건설하도록 특례로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 그 정도를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원룸주택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룸주택은 방이 하나인 주택이죠. 방이 하나인 주택.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씩 주는 겁니다. 각각 구분 수익권 인정되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원룸주택이 중요한데요. 원룸주택은 건설할 때게요. 모양새를 아파트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파트형, 연립주택형으로 만들 수 있고, 다세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때 원룸주택의 요건을 맞춰가지고 층수를 올렸는데, 5계층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파트형이 되고, 4계층이 하다 그러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되겠죠. 그때 바로 원룸주택의 모양새이긴 한데,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4계층이 아니고, 주택으로서는 한계동호 바닥 면적가 660평부터를 쳐가면 연립주택형 원룸주택이 되고, 660평부터가 이하가 되면 다세대 주택형 원룸형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원룸주택으로서 요건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먼저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그 다음에 그 독립된 출입문을 꼭 넣어줘야 돼요. 욕실 같은 거, 부엌 이런 것들 당연히 넣어주고요. 출입문도 당연히 있겠죠. 방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는 바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두 개 공간을 해도 합법적인가? 30. 이 수치 암기하시고, 이 원룸형 주택의 최대 규모는 얼마까지만 허용되는가? 50. 이 수치 암기해야 됩니다.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뭐 8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것은 원룸형 주택이 절대 될 수 없겠죠. 5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도록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원룸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는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 따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층에 따 건설해서는 안 되는 거,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43페이지 복합건축자에 나와있죠. 이 하나의 건축물에는 이 단지형 연립택하고 원룸주택, 단지형 다세대택하고 원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밑에 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택, 단지형 다세대택과 원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사택과 도시형 사택이 아닌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유해가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주택과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세대를 함께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한 세대. 자, 그리고 2번 준주거적이고 상업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54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544페이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죠. 자,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런 겁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렇게 이 A라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A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대지하고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만 바로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분양받은 자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고, 대지는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형태. 그래, 이걸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그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알겠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이 토지는
그대로 사업자가 가져가 있고 주택만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값은 안 주고 주택값만 줬으니까 싸게 분양받겠죠.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그런 공급 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정서상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서민들의 주관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주택법에서 이걸 도입했는데, 이때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이 사업자는 주택을 분양받아간 자에게 이 땅에 대한 임대를 몇 년 동안 보장해야 되냐? 거기에 보장기간이 밑에 나옵니다. 40년이다 이거. 기억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를 한다.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면 546쪽을 가죠. 546쪽에서 9번 다시 한번 꼭 봐두세요. 준주택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하고 주택단지 나오는데요. 공공택지라는 것은 오른쪽에 9개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 공동택 건설용인데, 오른쪽 보면 그 1번 주택법상 이 국지공이란 공공사업체가 수용을 통해서 군택 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공공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은 공동택 건설용도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에서 공동택을 건설 분양하게 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태를 분양받은 자들은 법정된 기간 내 전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동주택 지구 조성사업,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이게 특히 중요해요.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누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이게 공공택지가 될 수 있냐?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시행자, 거기 공공시행자를 써놨죠. 국가, 지자체, 약자로 국지전공, 국지전공. 이 자들이 수용상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에만 공공사업이 돼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었고 그자가 만든 택지면 민간택지지 절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주택법상 이렇게 주택단지를 조성해 나갈 때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면 이것도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 나갈 때, 건폐율이란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용적률이란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이런 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때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주택단지도 하나의 대지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때 하나의 주택단지 뭐냐? 이 주택법상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 여기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은 토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은 토지. 이걸 1주택단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1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 만약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서 분리되어 있는 토지라면 이 땅과 이 땅은 별개의 주택등을 봐야 되지 하나의 주택등을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느냐? 자, 바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기는 너무 위험할 때는 별개의 주택등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 면적 대비 건폐율 용률을 통해서 건물을 세워야 되고 주택을 세워야 되고, 이 면적 대비 건폐율 용률을 통해서 주택을 세워야 되겠죠. 그때 여기에 시설이 사람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철도다, 고속도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땅과 이 땅은 절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주택을 법적으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땅과 이 땅 사이에 일반 도로 경우는 폭 몇 미터 이상이 설치되면 별도의 주택으로 취급해야 되냐? 20m 이상. 이게 중요해요. 20m.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A정도로 있잖아요. A정도로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시공가로 이거 도로 만들 부지다라고 결정해 놓은 땅인데요. A정도로는 8m 이상일 때. 그럴 때게 바로 8m 이상 도로가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시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대의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주택 등을 봐야 된다는 것. 이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일반 도로는 20m 포, 도시객 A 정도로는 8m. 이 수치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애정을 느꼈다 하면 8로 안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정했다 또 한번 애정. 애정 하면 8로 안아준다. 애정 8. 애정 8. 이렇게 좀 봐두시고, 여기 일반 도로 경우는 여기에 힌트 잡아. 1, 2 해서 20m. 1, 2, 20m. 이렇게 좀 암기를 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하고, 그 다음에 548페이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설. 특히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별하는 문제.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주택법상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공사라는 사업체 있잖아요. 사업체는 특히 공동택을 건설한다 그러면 공동택에 그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설치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대시설을 종류하고 복리시설 종류를 꼭 짝짓해서 알아두십시오. 부대시설 보면 주택에 딸려 있는 그 관리사무소 그리고 주차장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경비실 주택단지의 담장 그리고 그 건축설비 이런 것들을 바로 부대설로 체크하십시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건축설비, 그 다음에 담장 이 정도는 봐두세요. 1번 4개 체크하고 2번 건축설비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기억의 경비시설 이 정도만 보시고 나면 보지 마실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가지고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딱 다섯 개만 암기. 바로 그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복리시설인데요. 어린이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좋죠. 그 다음에 더 크면 유치원 가서 갔던 또래가 같이 생활해야 행복해지죠. 그 다음에 더 좀 연세 드시면 경로당으로 가서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린이부터 유치원, 경로당.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주민운동시설. 남녀노소 그 단지에 상가에 있는 슈퍼를 이용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슈퍼가 클린 생활시설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건물 이게 다 클린 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섯 개를 암기할 거 다섯 개 꼭 암기. 나머지는 통과하고 보지 마시고 다섯 개를 꼭 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간선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이렇게 용어도 나오는데 간선시설은 여기 이렇게 주택단지가 만약 조성되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과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이에요. 기관시설은 도로, 뭐 상하수, 전기, 가스, 지역난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면 간선시설을 합니다. 자, 기관시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반시설은 국토개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반시설을 만든다. 12번 리모델링이 아주 중요한데요. 리모델링을 볼까요? 자,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동택. 단독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공동택이 보일 거예요. 주택법에서 그렇습니다. 주택법. 우리가 봐보세요. 지난번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이 건축법에 따라 탄생된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한 지 오래되면 이게 노화되고 기능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기존 건축물로 노화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 건축물 대상으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그리고 일부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 증, 대, 개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리, 증, 대, 개. 리, 증, 대, 개. 이걸 건축법상 리모델링 뜻으로 공부했는데 지금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왔어요. 주택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주택법상 바로 리모델링은 이것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겁니다. 공동택. 단독택은 자기가 알아서 고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택은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동의하에 법적 절차 거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고쳐 쓰는데요. 이때 공동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이 주택법에서는 두 가지 행위를 말해요. 바로 증축하고 그 다음에 대수선. 개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건축법하고 달라요.
건축 못하니까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박스 하면 대순이 나오죠. 기어 1번. 2번에서 아무데나 증축을 찾아보세요. 증축. 그래서 이 주택법은 리증대가 돼요. 약자로 리증대. 그따 써놓으세요. 12번.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 리증대. 이렇게 기하시고. 이때 주택법에 따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택법에 따라 이 공동체 건설되었다. 아파트 15세대 이것들이 건설되었어요. 건설되었는데 바로 고치면 이거 안 되죠. 신축해놨는데. 그래, 이거 리모델링 하려면 경관수가 차야 돼요. 대수는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저 사용승 사용검사 받고 말이죠. 사용한 지 10년은 지나야 돼. 그때 하나 써놔. 10년 경과해야 한다. 대수는. 그리고 이 증축은 15년이 지나야 돼요. 15년. 15년. 근데 증축도 15년 이상 20년 미만 보면서 시도의 조례로 따로 경관수를 정하고 있으면 그 경관수가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축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여기 15년 전에 분양받은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을 옆으로 복도형이면 복도 털어내버리고 옆으로 확장공사하는 수평 증축이 있어요. 그때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대비 10분의 3, 30% 이내까지만 증축할 수 있어요. 기존의 전용 면적이 큰데 기존 면적,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공급됐다고 하면 130제곱미터까지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전에 공급됐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었다, 조그만했다. 그런 것들은 40분까지 허용합니다. 40분까지 확장공사할 때. 그리고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도 가능합니다. 3번을 보시면 이 때로는 수직 증축도 가능해요. 기존에 분양된 게 15층 미만이다. 15층 이상이다. 뭐 그랬을 때 바로 수직 증축을 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15층 이상은 최대 몇 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통해서 올릴 수 있냐? 3개층. 14층 이하짜리는 2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통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세대수는 종전 세대수 대비 바로 15% 이내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는 거. 자, 종전의 세대수가 100세대 있다고 하면 바로 15% 15세대만 더 추가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이거죠. 1000세대면 150세대까지 더 늘려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특히 마지막에 그 기역, 니은, 디귿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층까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만 가능하다. 이거 꼭 암기하십시오. 넘어가시고 550페이지 공구 하나 있죠. 이 주택법상 이렇게 봐보세요. 주택법상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체는 특히 이 공동택을 건설해서 공부할 때에요. 한 번에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잡아가지고 1000세대를 건설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한 번에 이 1000세대를 공급하고자 분양할 때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됐다. 주택경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자금이 묶여가지고 이 사업체는 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한 번에 다 공급하기 힘들면 공고를 나눠가지고 109, 209 이런 식으로 공고별로 분할해서 공급을 해라. 그래서 각각 공고별로 사업 각각 공고별로 착공신고 달리하고 착공신고도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 하는데 사용검사도 각각 공고별로 수행해 나가라. 다만 사업계획서만 동시에 받아가라. 사업계획서만 동시에 받아가되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는 공고별로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별로 진행해도 돼요. 이때 이렇게 공고별로 진행하게 되면요 바로 109는 109대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주택법에 보면 이 사업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승인고지를 받아갔다 그러면 5년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5년에 안 들어가면 바로 이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승인권자가 취소해버리면 그 사업체에 여러 가지 비용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주택 경기도 안 좋은데 무조건 5년에 들어가라. 그러면 불합리가 발생하니까, 야, 공급별로 사업을 해도 돼. 이렇게. 공급별. 공급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어넣어서 승인 받아갔다면, 이때 109는 승인고시 떨어지고 나서 5년에 들어가야 되지만, 5년 이내. 209는 109 착공신고부터 2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벌게 해줍니다. 시간을 벌게. 이때 공고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나가고자 할 때는 이 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되는 거예요. 대규모 단일 때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세대 이상일 때만요? 여기 봐봐요. 그래. 600세대 이상인 큰 단지일 때만 이렇게 공고별 사업을 인정해 주는데요. 이때 공고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 공구간 폭은 6m 이상 뛰도록 하고 있고요. 공구별 세대수 배치는 최소한도 300세대 이상 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다면 최초 공구는 승인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5년에 들어가면 돼. 다만 5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보면서 착수가 연장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당해요. 들어갔다 합시다. 취소한다고 해서. 109 들어갔는데 이때 209는 109 착공신부터 몇 년에 아까 들어가도록 돼서 209니까 2년이죠. 209니까 2년인 거예요. 2년 이렇게 한 게. 그래 2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더라도 바로 이 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109의 완성등까지 위법권 취소되거든. 사업계획서를 취소해보면 이것도 위법권 취소되거든. 그래서 2년에 들어가도록 해하고 있지만 설령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이때는 사업계획서를 취소는 못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공급별 사업에서 알아두면 밑에 박스 밑에 600세대 이게 중요해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단일 때 그 공급별 분할에 주택을 건설 공부하도록 허용하는가? 600세대. 그 다음에 밑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이런 것들은 참고를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봐봐요. 이 주택법에서 입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택의 소유자 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단위에서 소유자들을 입주자라고 그래요. 여기 봐봐요. 소유자는 이렇게 되죠. 이 주택을 공급받은 자, 공급받은 자, 또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서 이네들을 다 입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뭐냐? 여기 세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는 관리사무소청 측,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52페이지, 주택건설 절차, 아까 이 절차를 쫙 봤잖아요. 이게 주택건설 절차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주택건설 절차를 봤죠. 주택을 건설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절차를 바로 저기까지 쭉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절차를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또 부수 내용을 시험에 나올 것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